네,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이고요.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의 연구단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한웅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실리콘 기판에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입자를 발견했고, 그것이 이제 정보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솔리톤 입자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 다니는 입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는 알고 있었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현미경으로 사실 관찰을 해야 되는 거여서요. 특히 그 입자라는 것이 이제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원자 두세 개 정도의 크기를 가지거든요. 근데 원자 두세 개의 크기를 가지는 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 하나하나를 정지된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십 년간 관찰을 했지만 관찰을 못했고, 저희가 특정한 조건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솔리톤들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이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즉 정보 전달에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전자라는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자를 가지고 모아서 전류를 만들고, 그 전류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처리하고, 그것이 모든 컴퓨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자들이 움직일 때, 이동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이동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이동하는 입자를 찾는다면 에너지 소모 없이 정보 전달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가능한 입자들은 그동안 물리학에서 여러 차례 제안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정말 제대로 소자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한 그 다음 단계의 발전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핵심은 연구를 하는데 적절한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이제 특정한 요리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재료를 순서 없이 투입해서 적절한 맛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재료는 더 많이 익게 되고 어떤 재료는 덜 익게 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잡탕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도 어떤 재료를 언제 투입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실제 실험은 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그 다음에 후속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 연구가 진행이 되는 순서를 미리 잘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레시피가 필요한 거고, 그것은 요리의 레시피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연구실에서 학생들하고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 IBS는 많은 연구자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인 연구자 학생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룹 연구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은 박사 학위를 받고 전문적으로 자기 연구 커리어를 가시는 연구자분들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간의 협동 연구를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된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연구를 학생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교육하는 연구도 있지만 정말 굉장히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를 그룹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게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대통령님께 자문을 드리는 자문기구고요. 대통령을 자문하는 두 가지 중요한 헌법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자문회의고 하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입니다. 그만큼 경제하고 과학기술이 대통령께서 국가를 운영하실 때 중요한, 하지만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아젠다, 또 계획, 또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대통령께 계속 자문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초과학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30년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저희가 정말 바닥에서부터
한국의 기초연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30년이 걸렸고요. 사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노벨상 수준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연구 수준이 훨씬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주변을 잘 냉정하게 둘러봤을 때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 중에서 정말 이것이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핵심적인 연구 성과가 아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런 연구 성과를 만드는 데 시간이 최소한 수년, 10년이 걸릴 것이고, 그 연구 성과가 외국으로 쭉 알려져서 그 평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노벨상이 받아지는 거니까 사실 지금 없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성과를 잘 홍보해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 성과를 만드는데 최소한 10년, 그 성과들이 잘 널리 알려지는데 또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할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나요? 아, 힘든 일도 있었겠죠. 아마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학부에 들어가 보니까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그 저희가 85년도에 대학의 상황이 소위 이제 86년 민주항쟁이 끌어오르던 그런 시기여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 공부라는 것이 정말 앉아서 물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그 고민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고, 또 공부를 하려고 조금 앉아 있어서 또 보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좌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의대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사 숫자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의대에 가서 좋은 의사가 돼서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정말 뛰어난 분들, 재능 있는 분들이 의대에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과학에 투신한 그런 분들도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의대로 많은 분들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재능과 다른 그 흥미도, 다른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과학계로 우리가 많이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과학이 더 매력적이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한 거지, 왜 저리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